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들남TV 또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물건이 있을지 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산밖에 없습니다. 산들남TV는 이렇게 높은 산을 좋아합니다. 여기 도둑 있습니다. 오늘 첫 도둑 봤습니다. 도둑입니다. 이거 끝수는 따서 도둑수는 따서 이렇게 먹고 도둑은 이렇게 됩니다. 밀타 투피입니다. 이거 도둑 있습니다. 밀타 투피. 여기다 있으면 밀타 투피입니다. 아, 정도면 큽니다. 여인은 잔대입니다. 잔대. 독을 풀어준다는 잔대. 어우, 큽니다. 화사입니다. 늘맥이라고도 하고요. 야이도 독이 있습니다. 고개 바짝 쳐들고 있습니다. 예쁘기도 한데 징그럽기도 하고요. 가라! 아, 가봐, 가봐. 오우. 도망도 안 가냐? 잘 가라. 아, 치가 좋습니다. 멋있게. 어휴. 멋있어. 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쳐서 초장 찍으면 어서 간 게. 자, 시급 땡깁니다. 시급 잡지.
저 황금대설이 꽤 떴습니다. 좀 도로도로 놔두면 시바지로 좀 놔두고 뜯으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삼지 구엽초입니다. 삼지 구엽초입니다. 삼지 구엽초. 삼지 구엽초. 남자들 정력에 좋다는 삼지 구엽초입니다. 뜯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순입니다. 온나무입니다. 딱 먹기 좋게 폈습니다. 오늘은 오순을 좀 따보겠습니다. 오순입니다. 저기도 있고. 오순을 좀 따가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450구지 정도 됩니다. 도덕 한 조목하고 치나물 한 배낭 했습니다. 좀 더 보면서 아산해야겠습니다. 나무들이 가려져서 앞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산이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돌나리도 반쯤 뜯어왔습니다. 도둑, 도둑.